여러분, 저는 재킷입니다. 자, 일단 저에게 온 질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에게 온 질문은 본인의 춤에 대한 정체성에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은 언제였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은요,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된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 그 찰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도 서서히 그러하는 중, 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중이랍니다. 무엇보다 내가 풀어내고 뭔가 실현시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누가 봐도 보다 좀 완벽하게 좀 체화돼서 이 사람이 이런 춤을 추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외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본인들이 본인들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더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본인에게 관대해지지 말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좀 확실하게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무조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신은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록 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상당히 좀 길게 하느라 그런 확신을 좀 늦게 갖게 된 편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들에 있어서 적어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본인이 보기에도 본인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들, 관심들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말 멋진, 여러분들이 이상하는 멋있는 댄서들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 위치에 있는 곳에서 서로 몸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춤에 있어서만큼은 계속 파이팅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